한중수교 28주년 기념 제5회 한중도서전시회 및 한중교류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한중 국가 간의 정식 국교 수립이 1992년에 돼서 28주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5000년의 역사를 갖는 떼려야 될 수 없는 우리 이웃나라가 중국이고 특히 우리 인천은 능어대에서 다구름 소리가 산동성에 들린다고 말할 있을 정도로 가장 가까운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한중관계 발전에 여러 가지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중수교 28주년 기념 한중교류 세미나가 저희 신문사에서 신문사 인천일보에서 개최가 돼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인천은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중국과 한국의 협력에 두둑 역사를 한 유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활성화된 이면에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국어 교육이 큰 힘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양국의 관계가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관심 가신 모든 분들이 힘을 합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인천국제공항도 소재에 있고 인천항도 소재에 있고 또 차이나타운도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에 뗄 수 없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그 한중 교육 교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중국어 원어민 보조 교사 지원 사업은 2011년 한중수교 이후 교육부 장관 회담을 기기로 한국 공립 국제 교육본과 전 중국 공자 학원 본부 교사교류협회 합의서 체결을 통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이 협의서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중국 공자학원 충부를 통해 선발된 140명의 우수한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들이 파견되기 시작하였고 2012년 19년까지 총 1924명의 교사가 한국의 7개 시도 교육청 산하 350개 초중고등학교에 배치되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한국 학생들에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가르치는 동시에 파견 교사에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부득이 잠정 중지된 상태입니다. 시피 선생님께서는 대부분 대외 한업가, 즉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을 전공하신 분들이므로 중국어를 가르치는 방법과 또 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교사와 함께 중국어 교육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학생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중국어나 중국 문화를 배울 수 있지만 직접 체험하고 또 직접 중국의 선생님과 얼굴을 보며 대면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학생들에게 긍정적이고 기억나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여행지에 대해서 단순히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선생님께서 직접 여행을 하고 다녀온 인상 깊었던 이야기들을 학생들에게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욱 신뢰감이 높아지고 또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을 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는 한중 민간 친선 외교의 효과로까지 이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만난 한국 학생들은
중국에 대해서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중국 음식을 예를 들면 복고, 베이징 가오야 이런 음식들을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얻을 수 없는 성과를 단기적 계획으로 전환하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10기 프로그램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 예전에는 실용 외국어, 뭐 중국어, 일본어, 정보 컴퓨터가 함께 이렇게 한 항목이 되어 있었지만은 정보 컴퓨터를 필수로 선택하는 바람에 그렇게 이제 선정이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는 이제 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TO감이 일어나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고교 학점제 선택 과목이 이제 다양화되면서 오히려 중국어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더 줄어들고 있어서 사실은 예전에 비해서 중국어 수요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중국어 선생님들이 없어서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남아서 티오 감인 입장이고 아마 다른 타시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우리 그 차이나타운이 동아시아 핵심 교육 중국어 특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열심히 선생님들을 모아서 옆에서 서포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